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화우행이 많은 여자죽 화끈하게 부여주는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은 누구보다 화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므로 미리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화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오행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화도 마찬가지로 불 자체가 아니라 불꽃을 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불은 물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데요. 그래서 상승, 향상의 의미가 있고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다고 봅니다. 스스로 태워서 남을 도우니 희생정신의 의미도 있는데요. 반면에 순식간에 들판을 태워버리니 성급하고 저돌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불같다고 해서 여자로서 썩 흉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화끈하고 화통한 여자입니다. 물론 한 성깔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 오행의 중요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날씨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나라마다 기온과 습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른데요. 오행은 내 팔자의 계절, 온도와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화오행이 많으면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나의 성격과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화가 몇 개나 있어야 화다자 사주냐? 일간의 병정이라고 하면은 화일간으로 보는데요. 일간을 제외하고 화오행이 병화, 정화, 사화, 오화 이러한 오행들이 3개 이상이 되면 화다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가 많은 여자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끈하게 보여준다니까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데요. 남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었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살지요. 실제로 화가 많은 사람 중에는 크게 성공한 부자가 많습니다.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투자를 할 때는 대범하게 추진해서 큰 이익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소 과하면은 워낙 화감에서 손해를 볼 위험이 큽니다. 또 결정이 성급해서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작은 거창하게 해도 마무리가 미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화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화가 많으면요, 대체로 생활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어렵다 싶으면 남편을 닥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옵니다. 남한테 시켜봐야 본인의 복장만 터지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예의가 바릅니다. 화오행은 유학의 인, 의, 예, 지, 신 중에 예에 속합니다. 불꽃처럼 자신을 태워 남에게 봉사하니 사양지심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화오행이 많으면 인사성이 바르고 애교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너가 없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선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무리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일단 손절을 합니다. 상종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다자 여성은 자식 교육에 엄하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지 않도록 똑소리나게 이 훈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진 어머니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것저것 치장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옷, 가방, 장신구 등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쁜 것은 일단 사고 보는데요. 색깔도 어두침침하고 알록달록하며 특유의 발랄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당하면 남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본래 감정에 솔직하고 애정 표현을 잘하는데요. 가끔은 새침대기처럼 행동을 해서 이 종잡을 수 없는 여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매력 포인트가 되어 뭇 남성들의 구애를 자주 받지요. 실제로 여성이 화가 많은 경우에는요, 중년 부부인데도 연애할 때처럼 긴장감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것을 너무 쫓다 보면 사치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즉흥적으로 큰 돈을 쓰기도 해서 낭비벽이 있다는 오해가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여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집사람으로서는 현명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화가 많은 사람의 개운법,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다자는 다소 성질이 급해서 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실제로 소화기관이 약해서 자주 체합니다. 또 몸에 열이 많다 보니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루는 기분이 째지다가 다음날은 피가 거꾸로 솟듯 화가 났다가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울증, 정신질환 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시려면요, 수오행과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수영처럼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명상이나 요가로 화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셔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개운법은 따로 있습니다. 화치승용, 수탕기호. 불이 많으면 용을 타라는 뜻인데요. 용은 물에서 노는 동물이니 진토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즉, 화가 많은 사람은 농길이나 흙을 밟는 것이 개운이 되는 것이지요. 맨발로 흙길을 자주 밟아주시면 아주 건강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개운법이 꽤 있습니다. 붉은색 옷은 입지 말고 이 황색 계열을 입으면 좋고요. 풍수적으로는 정남쪽을 피하고 북쪽에 가까운 이 북서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아주 길합니다. 또 화기 자체에 쓴맛이 있기 때문에 쓴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커피나 열을 오르는 인삼 같은 약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기운을 작용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우선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삶은 화다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을 그냥 썩히는 꼴이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그림을 그리거나 사수를 놓거나 유튜브로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능으로 돈도 벌고 화기도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